친구들한테 한 말씀. 얘들아 사랑해. 화학과 엄가연 씨와 함께하는 크레용 식당 2부 시작합니다. 네, 가연 씨, 음식이 곧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냄새가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좋습니다. 그죠? 혹시 어떤 음식일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떤 음식일지 지금 음식 나와주세요. 네, 짜잔! 바로 떡볶이입니다. 가연 씨,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가연 씨의 입시 이야기에서 떡볶이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네, 입시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친구들이랑 야자 때 몰래 나와가지고 5명에서 세트 두 개를 시켜서 먹었었는데 그때 배가 또 부르니까 또 잠이 솔솔 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 잠이 솔솔 오니까 도서관 가서 공부하려다가 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하면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더 맛있는 거 찾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저도 석식 시간에 맛있는 거 먹으러 막 석식 안 먹고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정말 좋은 기억인 것 같습니다. 저 혹시 드시고 싶으시면 마음껏 드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셨나요?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요? 네. 다행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가연 씨의 입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가연 씨 화학과면 고등학교 때 이과였을 텐데 이과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는 원래 사실 문과 과목을 더 잘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과 과목에 좀 더 흥미가 있었고요. 과학을 좋아하기도 했고 문과 과목 수업을 들으면 졸리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사회 과목 같은 네. 거요. 혹시 문과 과목 중에 좀 자신이 있었다 하는 과목 하나 얘기해 주시겠어요? 세계지리 잘했습니다. 아, 세계지리. 세계지리 어려운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문과라서 이과에서 어떤 과목들을 자세하게 배우는지 잘 모르거든요. 문이과를 선택하지 않은 우리 크레용 식당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번 해주세요. 1학년 때 배웠던 통합과학을 물리, 화학, 생명으로 이렇게 나눠서 배우고요. 또 기하, 벡터, 확률과 통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혹시 그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과목 그리고 제일 재미없었던 과목 하나씩 꼽아주세요. 일단 저는 수학을 굉장히 싫어했고요. 수학 싫어해서 기백은 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화학 그렇죠. 그 중에 제일 잘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화학 수업에서 막 수헬리벨 그런 거 외웠던 것 같은데 맞아요. 화학과에서도 그런 거 외워야 하나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외우지는 못하고요. 물론 알아두면 좋긴 한데 다 외우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있어서 다 외우진 않아요. 그러면 혹시 이과라서 이건 정말 힘들었다 하는 거 있으셨나요? 딱히 힘든 건 없었는데요. 제가 수학을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수학을 굉장히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문과에서도 수포자가 정말 많잖아요. 수학을 포기하신 분들이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정말 수학은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또 대학에서도 수학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저희도 과정 중에 대학 수학이라고 또 수학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힘듭니다. 약간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수학 어렵죠. 그리고 이과생들이 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문과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이과에서는 이과에 계신 분들이 적어서 더 그 경쟁이 치열한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뭐 이과가 좀 더 어렵고 좀
제 생각에는 좀더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애들이 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려웠죠.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대학 입시는 수시와 정시 중에 어떤 걸로 선택하셨어요? 저는 수시였는데 정시는 좀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면 내신 관리 열심히 하셨겠네요. 네. 수시 중에서 어떤 수시로 대학에 입학하셨어요? 종합전형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른 활동들이라고 하죠. 생활기록부에 넣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기억나는 활동 좀 소개해 주세요. 제가 동아리 장을 했었어요. 화학 동아리라고 해야 되나? 어떤 동아리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화학 실험도 하고 다른 체험 학습도 많이 다녔고요. 네, 그런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화학과에 아주 당당하게 입학을 네.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내신 점수를 좀 좋게 유지를 하셨어야 했을 것 같은데 내신 점수를 유지하는 가연 씨만의 방법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점수를 유지하는 방법은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밤을 새본 기억이 없어요. 밤을 새면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또 말하자면 친구들한테 가르쳐주면서 제 머릿속에 넣었던 것 같아요. 그거 되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도 다른 친구들한테 공부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 더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최근에 심리학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요. 교양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하는 것, 알고 있는 것과 아는 것 같은 느낌은 굉장히 다르다고 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걸 정리를 하면 알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아는 게 되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이틴 TV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 방법 한번 사용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가연 씨께서 공부를 하셨는데 사실 입시 준비하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수시나 정시나 해야 할 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은 또 부족하고 또 옆에서 압박 같은 것도 들어오고요. 가연 씨께서는 입시 준비하면서 슬럼프나 힘들었던 것 있으셨나요? 저는 수시 준비를 할 때 자기소개서를 썼어요. 자기소개를 썼을 때 굉장히 많이 울고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스스로 잘 할 수 있는데 주변에서 더 압박하고 더 예민하게 신경 쓰고 그랬던 점이 좀 저한테는 많이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힘들죠. 저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입학을 했는데 자기소개서 쓸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8월, 9월 이때쯤에 정말 많이 울고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정말 극복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해봤는데 가연 씨는 혹시 슬럼프를 극복하셨던 방법 있으셨나요? 저는 주변 친구들에게 많이 기댔던 것 같아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날마다 매일 편한 친구들한테 하소연하면서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친구들이 옆에 많이 있었나 봐요. 네. 친구들한테 한 말씀. 얘들아, 사랑해. 아유, 너무 귀엽네요. 역시 새내기다운 풋풋함이 느껴집니다. 아직. 창피합니다. 아니요, 창피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편한 친구들한테 하소연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것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면 아프기도 하잖아요. 혹시 아프거나 좀 질병이 있거나 하시기도 하셨나요? 저는 굉장히 튼튼했기 때문에 아픈 기억은 없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매운 음식을 좀 자주 먹어서 배탈 좀 자주 났어요. 아까 드셨던 것처럼 신전 떡볶이 같은 네, 그래도 그런 걸로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죠.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학생들이 대입에 관련해서 고민들을 이야기할 때 연애 이야기가 빼놓지 않고 나와요. 저도 고등학생 때 연애하면 대학을 못 간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반 정도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3학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공부하자는 생각보다 연애할 때뭐 할까 이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공부할 때는 좋은 영향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좋은 점도 있고 좀 힘든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공부를 할 좋은 이성 친구가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거기에 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네. 그래도 가연 씨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 들어오셨으니 성공한 케이스 아닐까요? 네, 성공했죠. 네, 좋습니다. 네, 또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핸드폰 사용이에요. 스마트폰을 사용할지 아니면 인터넷이 되지 않는 소위 말하는 2G폰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스마트폰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2G폰을 사용했더라도 아마 어떤 방법을 사용하던 간에 제가 인터넷을 썼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본인이 자제만 가능하면 충분히 공부도 열심히 할수 있지 그렇죠,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2G폰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자제를 할수 있으면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네,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폰을 몇 시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도 나왔다고 해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우리 크레용 식당이 마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네, 너무너무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을 끝으로 우리 가연 씨를 보내드려야 할것 같아요. 네, 저희 크레용 식당의 마지막 질문. 가연 씨의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의 화학과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앞으로 저는 인류에 기여하는 유능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화학과 학생들에게는 학생들도 역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의 과학을 이끌어갈 유능한 과학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멋있어요. 마지막까지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귀여웠던 우리 가연 씨의 꿈과 앞으로 남은 대학 생활을 저희 크레용 식당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크레용 식당 두 번째 손님과 함께 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희 크레용 식당의 문은 언제나 항상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대학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입시 생활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 언제나 찾아와서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 크레용 식당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인사 또 마무리할까요? 네. 다음에 또 맛있게 만나요. 안녕! 안녕. 그냥 말하면 돼요. 저는 제가 입시 준비를 할 때는 아무 정보가 없어서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아마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너무 저한테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